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는 재즈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시각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즈를 바라볼 때 재즈에 대해서 이러이러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그 중에는 오해,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죠. 재즈는 흑인 음악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전체적으로 재즈 역사는 약 한 1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재즈 100년사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그런데 재즈는 이미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흑인 음악과 서양 클래식 음악이 융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둘 중 어느 한 존재가 없었다면 재즈는 탄생할 수 없었다는 얘기지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미 대륙으로 건너오지 않았다면 재즈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 대륙에 서양 클래식 음악의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백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재즈는 만약에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흑인 음악과 서양 클래식 음악, 다시 말해서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이 융합되면서 생겨난 재즈. 애초에 그랬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단순한 민속음악으로서의 재즈가 아닌 하나의 음악적 언어로서의 재즈가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재즈가 있나요? 있죠. 일본에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아마 있을 거고요. 캐나다, 남미, 유럽.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음악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재즈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를 좋게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흑인들이 행하는 재즈를 무조건 따라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인들이 하는 재즈를 좋다고 생각할지언정 얼굴에 수검댕을 바르고 나가서 흑인 흉내를 낼 순 없겠지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재즈는 그 자체로서 한국적인 재즈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 이제부터는 재즈는 흑인 음악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도록 하십시오. 흔히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죠. 야, 역시 흑인들이 연주하는 재즈가 진짜 재즈 같아. 역시 흑인들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감성적으로는 동의하게 되는 부분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즈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포기한다는 말이 되겠죠. 재즈는 흑인 음악이 아닙니다. 재즈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 어느 인종과도 어울릴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아주 광범위한 음악 언어가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즈는 악보가 없어. 재즈는 악보가 없이 그냥 연주되는 음악이야. 라고요. 과연 그럴까 생각해보면 하나의 전제 조건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보가 없는 음악은 절대로 없습니다. 과연 악보라는 의미, 종이에 적어놓은 악보라는 의미가 갖는 것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재즈에서도 엄연히 일정한 악보가 존재합니다. 한 곡에 따라서, 한 스타일에 따라서 다 악보가 있지요. 다만 새로운 시각의 적용에 따른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보통 재즈에서의 악보란 주제 멜로디와 곡 진행에 대한 정보만을 기록하는 게 보통입니다. 아까 우리는 구성에 대한 이야기 다 드렸죠? 주제 제시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악보가 되어 있습니다. 악보가 없는 부분은 솔로 연주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한 연주자가 편곡을 시도한다 했을 때 그 편곡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악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악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참여한 연주자들이 모두 곡 진행을 외우고 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긴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즈에도 악보가 존재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솔로 연주는 어떨까? 자, 솔로 연주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곡 주제 제시 부분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취향과 역량에 따라서 솔로 연주를 행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즈 솔로 연주에서도 악보는 존재한다라는 조금은 역설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즈의 솔로 연주, 구성상의 솔로 연주는 작곡과 연주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오선지 악보 위에 남겨놓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속에 악보를 그려나가면서 동시에 그것을 연주한다는 개념, 어쩌면 그것이 재즈에서 필수적으로 이야기하는 직관이라는 부분을 거론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전해드렸죠. 재즈는 직관의 음악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미리 준비된 사고 없이 그때그때 느껴지는 부분, 그때그때 감지되는 부분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직관의 음악이란 얘기가 가능합니다. 결국 재즈 구성상의 솔로 연주 부분은 주제 제시부를 처음에 연주하고 연주하는 동시에 드러나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 남겨진 직관들이 작곡과 연주를 동시에 행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솔로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연주자 개개인의 직관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 또 한번 그런 솔로 연주가 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재즈에도 작곡과 악보가 존재한다, 재즈에도 엄연히 다른 음악처럼 악보가 있다 라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재즈도 악보가 있는 음악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각의 적응에 따른 해석이 있을 뿐이지요. 평생토록 재즈를 연주하고자 마음먹은 음악인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아주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지요. 자기 짝이 없는 사람이 짝을 찾아서 항상 거리를 헤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죠. 재즈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확대 해석해서 재즈는 자유로운 음악이다 라는 얘기들도 종종 합니다. 재즈가 자유로운 음악이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왜 재즈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관찰해야겠죠. 자, 솔로 연주. 아까도 악보 얘기를 하면서 솔로 연주 얘기를 드렸지만 재즈가 솔로 연주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여러 가지 것들, 지식, 많은 것들 표현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한 개개인의 역량과 취향에 따라서 그 솔로 연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자유라는 엄청난 가치와 함께 굳이 거론할 수 있는 것인가? 재즈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연주자가
연주를 통해서 자유를 느낄 정도, 그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높은 수준의 음악적 탐구가 선행되어야 하지요. 재즈를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 잘 표현을 해서 재즈는 자유로운 음악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지요. 재즈가 가지는 솔로 연주의 매력, 그 솔로 연주의 매력이란 다름 아닌 각 개개인 연주자들의 역량과 취향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근간에 자유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재즈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연주하는 음악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아주 훌륭한 연주를 보여준 음악인에게 자유를 느꼈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어쩌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연주가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심증을 갖게 되지요. 그만큼 재즈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그만큼 재즈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 그지없는 음악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연주된 곡을 듣는 우리의 감성이 각 개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즈가 그런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왜 재즈를 들으세요? 왜 이렇게 이 CD를 플레이 버튼 누르고 나서 듣고 계십니까? 재즈는 음표나 화성, 리듬 그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CD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재즈적일 수도 있죠. 재즈를 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즈적인 화성과 리듬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건 기본이 되겠지요. 흔히 알려졌듯이 재즈적인 화성, 재즈적인 멜로디, 아 이거는 재즈 리듬 같아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재즈 연주자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재즈적인 감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뭐 그다지 재즈적이지 않은 화성과 그다지 재즈적이지 않은 리듬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재즈곡으로 그 음악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재즈의 음악적 요소를 차용한 노래들이 적지 않습니다. 흔히 가요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드, 멜로디 이런 분위기들을 사용한 경우 그런데 그 자체로 우리는 그 곡을 재즈 연주곡이다, 재즈 노래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 그 안에, 그 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 재즈가 단지 재즈적인, 이론적으로 말해지는 재즈적인 음표, 화성, 리듬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또 다른 무엇이다 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역시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재즈적인 감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즈를 연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재즈를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재즈적인 감성을 체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재즈를 연주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학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선생님에게서 열심히 음악 연습을 받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재즈가 연주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노력만 기울이면 재즈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성적인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즈 연주는 그다지 만만치 않은 부분이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주자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재즈를 듣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재즈적인 감성을 빨리 체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음악이 그러하듯 재즈는 음표나 화성, 리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수단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재즈의 가장 본질은 언젠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몸으로 익혔을 때 체득되는 재즈적인 감성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솔로 연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중요성, 연주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취향 혹은 역량에 따라서 모두 다른 형태의 재즈가 연주된다. 재즈는 이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개인주의적인 음악입니다. 생성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에 재즈가 연주되었을 때 군악대가 함께 연주하던 바로 그 모습에서 재즈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집단적인 앙상블 연주에서 시작된 재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연주하는 재즈가 어떤 전통성을 획득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재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재즈는 연주자 개개인의 감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는 스타일의 음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즈는 앙상블로서의 구성보다 독주의 역량과 의미를 상당히 중시하는 음악입니다. 대체로 그룹, 밴드, 이런 말을 빌어서 얘기하는 앙상블로서의 연주. 보다 뛰어난 앙상블을 연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다 라는 가정하에 독주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재즈 연주의 가장 중요한 길이자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자, 솔로 연주가 바로 그랬죠. 좋은 솔로 연주를 펼쳐내는 것이 그 사람의 연주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앙상블, 함께 조화를 하기 위해서만 연습을 해온 연주자가 과연 좋은 솔로 연주를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봤을 때는 대답은 아니요 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독주만 치중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주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좋은 앙상블을 위함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재즈가 가장 개인주의적인 음악이라는 얘기는 각 개개인의 역량이 높이 솟았을 때 그 솟아오는 능력 속에서 전체 앙상블의 효과가 아주 높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재즈는 앙상블이 아닌 독주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입니다. 그렇게 재즈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기나긴 세월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 속에서 연주자들은 자신의 꿈을 꾸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재즈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한 연주자가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꿈은 당신의 꿈이 될 순 없습니다. 당신이 꾸고 싶은 꿈을
당신에게 어울릴 꿈을, 당신이 목표하는 꿈을 꾸는 재즈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재즈일 수 있습니다.